반갑습니다. 8급 이강입니다. 요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달월을 보시겠습니다. 달월. 달월은 이 모양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 가운데에 있는 가로액 두 개가 왼쪽은 왼쪽에 딱 붙어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오른쪽 획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한달 중에 보름달은 하루뿐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상 이제 달월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불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할때 불화죠. 화. 불화입니다. 이 불화는 훈이 불이 되겠고 음이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는 그러면은 불화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화가 났다, 화병이 났다 이럴 때이 화자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이 두 점은 불꽃을 의미합니다. 불꽃,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사람 인자처럼 생긴 이 부분은 나무를 이렇게 괴어 놓은 것입니다. 나무. 그래서 이 불화는 나무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화를 가지고 또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불화가 두 개가 있는데 한자에서는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라는 뜻도 있지만 많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많다라는 뜻. 세 개가 있으면 아주 많다 그러는데 이렇게 불화자 두 개를 가지고 불꽃염이라고 합니다. 불꽃. 불꽃염이라고 합니다. 이제 화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물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물 숫자는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양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양인데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갈고리 걸로 만들어졌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또 만들어졌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가는 획.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획. 여기는 이 획.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나타낸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 가운데가 밑에까지 똑 바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갈고리 글이라고 합니다. 갈고리 글. 갈고리 글. 갈고리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물 숫자에 갈고리 볼 모양으로 했을까요? 물은 하늘에서 내리고, 말하자면 이제 비가 되겠죠? 눈도 되겠고, 또 산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서 이 물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우리 생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땅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또 일부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갈고리 벌 모양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또이물 숫자를 가지고 어떤 글자가 만들어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물 숫자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이. 이럴 때는 이게 얼음빙이라고 하는데요. 얼음빙. 여기에 있는 이 점자, 이것의 의미는 얼음 조각이라고도 합니다. 얼음 조각. 얼음 조각이라고도 하고, 또, 물이 얼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갈고리 물을 특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 이 나무 목자는 나무 모양을 본토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나무 모양. 자, 이 부분은 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나무의 가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가운데 있는 이거, 이 부분, 이 획을 여기는 뚫을 곤이라고 합니다. 뚫을 곤. 뚫을 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다르죠. 가운데 획이. 물 숫자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위로 치게 올라갔고, 나무 목자는 이렇게 딱 저 위에서 땅에까지 딱 뿌리를 박는 그런 모양이죠. 이 이유는 나무는 땅에까지 뿌리를 딱 깊게 박아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뚫을 곤자로 해서 땅에까지 딱 뿌리를 박는 모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식물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뚫을 곤자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벼화자입니다. 벼화. 벼. 논에 있는 벼가 땅바닥에 딱 뿌리를 박아야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뚫을 곤자를 했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요일이 아닌 글자를 이렇게 예로 든 것은 그 요일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렇게 예로 들어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를 이해하기가 힘들면 요일에 관한 글자만 이해해 주시면 이런 글자는 또 다음에 여러 번 나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무목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봅니다. 나무목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무목자가 두 개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수풀잎이라고 합니다. 수풀잎. 수풀잎.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목자가 두 개 있으니까 나무가 꼭 두 그루만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한자에서는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합해지면은 많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두 그루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 목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나무 목자가 세 개죠. 나무 목자가 세 개면 이제 나무가 아주 많다 그런 뜻이요. 이럴 때는 또 나무 빽빽알 3이라고 그럽니다. 나무 빽빽알 3. 글씨가 좀 어려운가요? 나무 빽빽알 3. 또이 글자는 엄숙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엄숙하다. 우리가 이제 이두 글자를 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보면 삼림이라고 그럽니다. 삼림. 산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삼림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보면 여기 나무 목자만 5개가 있는데 뭐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삼림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금으로 가겠습니다. 금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금. 금. 이 금은 쇠금이라고 합니다. 쇠금. 이럴 때는 훈이 쇠가 되고 음이 금이 되겠죠. 또 다른 훈음이 있어요. 성김, 성김. 김씨, 이씨, 박씨 할때이 김씨 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훈이 성이 되고 김은 음이 되겠죠. 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글씨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여기는 모을 집이라고 그럽니다. 모을 집. 모을 집.
뭐가 뭐였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일자가 있고 사람일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한일을 공부할 때 한일자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한일자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글자와 합해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는 사람을 뜻해요.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물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땅에 모여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흑토자예요. 흑토자. 흑토자. 흑토. 흙 속에 뭐가 모여있다 그런 뜻이지. 흙 속에 뭐가 모여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점 두 개. 이 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죠? 점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흙 속에 쇠붙이가 흙 속에 쇠붙이가 반짝반짝 한다 그런 뜻이에요. 흙 속에 쇠붙이가 흩어져 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을지 흙토 또 흙 속에 있는 쇠붙이 모양 이거를 나타내서 이렇게 쇠금 또는 성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자는 다른 글자가 합해지거나 아니면 붓으로 할 때는 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기, 연장 그런 뜻도 있고 또 쇠붙이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토로 가겠습니다. 토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토도 쉽습니다. 토. 토는 흑토입니다. 흑토. 흑토인데 뭐 땅이라고 해도 되겠지. 흑토인데 이거는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여기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이런 글자. 더하기 1이에요. 여기에서 이 글자는 풀날철이라고 합니다. 풀날철. 풀날철. 풀이 나온다. 새싹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풀날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새싹을 이런 모양으로 그리죠. 이런 모양. 그래서 이거는 풀날철. 새싹이 나온다. 어디에서 나오냐.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이 한일자는 한일이지만 사실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이야기. 땅. 한일자가 이제 땅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풀날철을 보시면 이 부분을 여기를 딱 이렇게 펴줘요. 여기를 딱 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를 딱 펴주고 여기를 펴주면 여십자 모양으로 됩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한일자를 이렇게 딱 해주면 이게 바로 이런 모양이 되지요. 흑토 모양이. 그래서 이 흑토는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흑토가 더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글자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토에다가 입구자를 더해줬습니다. 입구자. 흑토에다 입구자를 더해줬더니 뭐가 됐냐? 토할토자가 됐어요. 토할토. 토할토. 우리가 토하는 게 뭔지 잘 알죠?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우리 뱃속에서 음식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토할토자라고 합니다. 이제 일자를 보시겠습니다. 일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맨 처음에 후는 공부할 때 사람 인자하고 일자를 예로 들어서 공부를 했죠. 자, 이 일자는 이렇게 가운데 핵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차 있어요.
보면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책을 봐도 이 일자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해는 항상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채워줘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해일이라고도 하고 또 날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해일 할 때는 훈이 해가 되겠고 음이 일이 되겠죠. 날일이라고 할 때는 또 훈이 날이 되고 음이 일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 일자를 가지고 어떤 글자를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어떤 글자를 만들었던가요? 아침 단자를 보신 기억이 나시죠? 아침 단자 이렇게 아침 단자는 이렇게 해일 더하기 한일자. 자, 이 해일은 해예요. 그냥 해의 모양. 해의 모양이고 이 한일자는 땅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땅.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침에 지평선에서 해가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갑니다. 어떤 글자로 넘어갈까요? 이제 요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풀을 청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풀을 청. 자, 풀을 청. 풀을 청. 풀을 청. 풀을 청자는 어떤 구조를 이루었을까요? 이 위에 있는 이 출자같이 생긴 이 부분은 사실은 생자라고 합니다. 날생자. 날생. 날생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태어난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출생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풀 아니면 동물 이런 게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자 더하기 이 부분은 불글단자라고 합니다. 불글단자. 불글단. 불다는 이야기는 불다는 이야기는 예쁘다, 곱다, 색깔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을 청은 태어날 때의 예쁘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예쁘다. 태어날 때 예쁘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푸를 청자는 꼭 푸르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젊다, 아름답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산이다 그러면은 푸른 산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는 또 아름다운 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산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자는 잘 보시면은 이 봉우리가 세 개 있어요.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데 이 봉우리 세 개. 봉우리 세 개. 요거가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봉우리 세 개. 여기는 골짜기죠. 그러니까 이 매 산자는 매산이라고도 하고 또 뇌산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셨던 거예요. 또 산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봉우리가 세 개고 이 골짜기가 두 개인 산을 뇌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봉우리가 두 개인 것을 언덕이라고도 하고 또 언덕 구자로 이렇게 쓰죠. 우리 낮은 산이 되겠어요. 이거는 낮은 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산이라는 뜻도 있고 또 높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매산은 산 또는 높다. 이제 또 낱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자도 배웠고 산자도 배웠으니 이제 청산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청산. 푸른 산이다 그런 뜻도 되겠고 또 아름다운 산이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청산유수라는 말을 합니다. 청산유수. 청산유수는 푸른 산과 흘러가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푸른 산과 흘러가는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어른이나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럼 아유 저의 청산유수 같다. 그 이야기는 푸른 산과 흘러가는 물처럼 말을 아주 잘한다.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좀 비꼬는 뜻도 있어요. 저 사람 말만 잘해.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청산유수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